근데 이 차량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썬루프 다 들어가 있었죠? 거기다가 이 아우디 마크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금액이 200 승! 네, 안녕하십니까. 빅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우디의 A6 차량을 하나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A6 사시는 분들 뭐 5,600만원 주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특가로 전달해 드리려고 나와 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A6 차량 200만원대에 나갑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아우디의 뉴 A6 2.0 TFSI 스포츠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08년 6월에 최초 등록하였고요. 현재 키로수는 15만 9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어갖고 사고차도 아닌데 200만 원대의 아우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금액 2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A4 차량과는 틀리게 A6 차량은 일단은 길죠. 근데 이 헤드라이트만 봐도 A4인지 A6인지 구분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헤드라이트나 안개는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아우디의 그릴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앞쪽 범퍼 라인에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스크래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외판 상태 깔끔하고요. 요 뒤쪽에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이는데 이 정도면 컴파운드로 지워질 것 같은데요. 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은 끝쪽에 스크래치는 존재합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아우디의 A6 2.0 터보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우디 마크. 이 아우디를 200만원대에 드린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되게 저렴하게 나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루등 역시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죠. 골프백 두 개까지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옛날 아우디 A6는 그랜저나 K7보다 트렁크가 훨씬 더 넓네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외판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오프닝에 아 200만원대 아우디라고? 사고 차겠지, 뭐 스크래치 많겠지 하셨을 텐데 깔끔했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능 부분들도 전부 다 작동을 하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서 가죽 상태랑 기능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조수석을 뒤로 당겨놨는데요. 당겨놨음에도 무릎은 닿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A3도 타고 A4도 타고 했는데 그건 정말 뒷공간에 사람 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확실히 한 15만 킬로 달린 차량이었고 상태도 역시나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에 9구 키트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2구 컵홀더 공간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송풍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B필러에도 송풍구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총 4존에 이렇게 송풍구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있잖아요. 썬루프 열리는 것까지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고요.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 썬루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썬루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닫을 때 역시도 걸림이나 아니면은 소음 없이 잘 열리고 닫히고 있죠. 자, 이렇게 실내 등도 환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ECM 룸밀러 뒤에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깔끔하죠.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이 센터 페시아 라인 쪽 보여주시면은 아우디에 정품 인포 포함되어 있고요. 보통 아우디 보면 내비게이션 빠진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정상 작동하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프리미엄, 3D, 클래식 2D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공조기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는 또 아우디는 신기해요. 바람 세게 조절할 거면은 여기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조정할 거면 또 열선 시트 눌러주고 1단, 2단, 3단, 4단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석 역시도 똑같이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우드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에는 재떨이 공간, 기어봉 뒤로는 이렇게 조그 셔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컵홀더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컵홀더가 하나여서 섭섭할 텐데 이쪽에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세세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이런 200만원대 옵션에 내비게이션도 돼, 후방 카메라도 돼, 썬루프도 돼, 더군다나 아우디야. 안 탈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작동 역시도 잘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룸 이 대가 지금 유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거는 뭐 고치는데 한 4, 5만원 정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안 고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같이 들어보셨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우디의 뉴 A6 2.0 TFSI 스포츠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08년 6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현재 키로수가 15만 9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어서 성능 보증 보험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썬루프 다 들어가 있었죠? 거기다가 이 아우디 마크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금액이 2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빠르게 가져가세요. 먼저 연락 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